상순이 형! 아하! 음악 주세요! 원, 투, 쓰리, 포! 네, 대한민국의 가수이자 배우 이트레이닝 비정지훈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자기관리가 매우 철저합니다.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 아 이거는 진짜 못하겠다. 그냥 저대로 하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요. 네, 아무튼 식단관리를 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해서 이것저것 다 먹고 있는 네 먹보아 털보 중 먹보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 저랑 여행을 다녀온 털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뭐 데이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예 최근에 조사를 했었죠. 아주 검증된 기관에서 내일 없이 살 것 같은 도라이스타 1위 노홍철이고요. 먹보와 털보 둘이 라이딩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많은 라이더들이 뭐 헬멧 필수고요. 장갑 안전을 위해서 필수고 뭐 장비 필수인데 저한테는 다른 옵션이 있죠. 털이요? 털보입니다. 예. 네, 넷플릭스 예능 시리즈 먹보와 털보의 릴렉스 풀코스 제작 발표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먹보와 털보는 이 의외의 찐친인 저 먹보 그다음에 털보가 전국을 누비며 각양각색 다양한 여행의 재미를 선보이는 릴렉스한 풀코스 여행 바라이어티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먹보와 털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일단 털보 형. 네, 먹보와 털보 소식을 접하고 많은 분들이 좀 놀랐다고 하는데 왜인지 아세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정말 공개를 코앞에 두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재미있겠다, 기대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왜? 둘이 왜 정지훈이랑 노홍철? 네, 아직도 제 주위 모든 분들은 둘이 왜 물과 기름인데? 뭐 심지어 우정 여행이야? 네. 아이스 브레이킹 뭐 여행 아니야? 뭐 이런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사실 먹보와 털보는 전혀 계획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후배들이 뭔가 디지털 쇼폼에 대해서 조금 그 궁금해하고 있을 때 싹쓸이 놀면 뭐하니서 싹쓸이가 끝났을 때쯤 노홍철 씨가 이제 연락이 와서 형 내가 요즘 비하고 라이딩하고 캠핑 다니는데 재밌어 하면서 되게 이제 저희한테 비에 대한 이제 호기심을 막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봐왔던 터지만 그때 했던 얘기 중에 월드스타 비 안에 가난이 있어 막 이런 얘기랑 그리고 가난을 너무 기억해요. 오늘도요. 예. 신이 몸은 주셨는데 머리는 안 줬어. 너무 재밌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확히 기억을 하네 형이. 호기심을 좀 자극했던 기억이 나서 저희가 저희 생각에서 연예계 탑티어하고 홍철이하고 어떻게 이게 친하지? 탑티어하고 홍철이는 뭐예요? 탑티어하고 홍철이는 뭐예요? 그래서 저 어떤 티어예요? 그러니까 왜 친하지가 좀 궁금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럼 한번 따라가 다녀보자 해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가 넷플릭스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오늘 멋지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시간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그 얘기했어요. 김태감 형님한테 형 김태희 얘기도 엄청 많이 해줘. 형 들어봐 친해지면 얘 다 얘기해줘. 아니 어디 가서 이런 식으로 좀 말 지어내지 마세요. 아니 우리는 그리고 어디 가서 나 이렇게 비하한다고 얘기 아니, 많이 들었어요. 아니 지어낸 게 아니라 저희의 컨텐츠를 보면은 아라는 생각을 200% 하실 거고 쟤는 몸만 있고 네. 머리만 없다고 자꾸 머리가 없다고 순하게 살게요. 이 친구는 아주 동물적인 감각이 있는 친구입니다. 전 예능을 이렇게 고정으로 한 게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싹쓸이 이후로는 네. 근데 우리 그 김태우 감독님이랑 최정 작가님이 저의 캐릭터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제가 1편엔 이랬고 2편엔 이랬고 마치 어떤 큰 서사를 어떤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나가듯이 제 캐릭터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하고 난 후에 저 드라마 이후로 감독님이 이런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걸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 아시죠? 왜요? 기억을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몸은 주셨지만 머리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작진이 늘 설명합니다. 너 지난 여행 땐 이랬어. 너 지난 여행 땐 이랬어.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예. 그게 아니고요. 예, 제 캐릭터에서 설명해 준 게 아니라 예. 이러이러한 감정선이 있고 이러이러한 게 참 좋으시네요. 라고 저한테 리마인드를 해주신 건데 예. 자꾸 그렇게 비하 발언하지 마세요. 기억을 못해요. 예. 자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단비가 내리듯이 첫 번째 게스트로 사실 이효리 님이랑 우리 이상순 음악 감독님 오셨잖아요. 너무 즐거웠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우리 털보 형이 굉장히 질릴 때쯤 우리 이하님이 찾으셔서 너무 네 저희가 굉장히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게 네. 굉장히 신선했어요. 저희 둘이 있을 때 그냥 저희 얘기만 하고 저희 뭐 주위 사람 얘기는 잘 안 하는 편인데 이하니 씨가 이제 이쪽이랑도 뭐 정말 남매처럼 지내고 또 김태희 씨랑도 굉장히 끈끈한 사이잖아요. 이 친구가 오니까 평소에 안 하던 뭐 그런 집사람 얘기도 막 하고 이런 게 너무 신선해, 굉장히 편해 보이고 자연스럽죠. 좋았던 기억이 네, 네. 네 맞습니다. 이한 씨 너무 보고 싶네요. 네. 자,
비노홍철의 조합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노홍철 씨와는 호흡을 맞춘 적이 있지만 정지은 씨와는 고정으로 프로그램을 한 적은 없으신데 정지은 씨의 어떤 점이 피디님을 사로잡았던 것인지 프로그램에서 어떤 점이 강조되어서 나오는 걸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아, 네.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홍철 씨가 너무 강력하게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추천을 많이 해주셨었고 저희도 이제 싹쓸이 때문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었던 터였지만 첫 녹화가 끝나고 나서 홍철 씨가 갑자기 실망을 하면서 생각보다 재미없다고 카메라 있으니까 달러 형제 제가 혼자 하면 안 되냐고 약간 이런 얘기 네.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맞아요. 아니 이제 시작했는데 벌써 사이가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는데 점차 또 시간 지나면서 둘이 참 희한한 게 한 분은 개인주의고 한 분은 이기주의라 친하지만 선은 넘지 않는 그 오묘한 관계가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가면서 좀 서로의 뭔가 좀 스킨십도 좀 많아지고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모습이 좀 보이면서 안심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노홍철과 절친이라는 것은 의외입니다. 왜요? 예. 김태희랑 하는 것은 뭐 예정된 거였나요? 예. 자, 노홍철의 인간적인 매력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인간적인 매력이 없어서 인간적이에요. 인간적인 매력보다 그냥 정말 지극히 좀 약간 개인적인 면들이 저랑 좀 닮아요. 저랑 좀 닮아 있어요. 그래서 서로 피해 안 주려고 하고 있고 어떠한 부탁받는 거 너무 싫어하고 둘 다. 그리고 부탁하는 거 싫어하고 부탁받는 것도 싫어하고. 근데 뭐 이거는 사실 뭐 아주 일부분이지만 그리고 이상하게 사람 좋은데 이유가 있나요? 네, 사람 좋은데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홍철이 형은 그냥 너무 좋고 그리고 정말 형일 때 정말 멋지게 형 모습이 있고 그리고 저랑 장난칠 때 너무나도 정말 어떤 우리가 흔히 알던 그런 도라이 같은 면 때문에 너무 즐겁고 그리고 그냥 이 사람이 좋은 거? 네, 그게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고 네, 형과 함께 있으면 되게 즐겁고 네, 그래서 되게 편한 사이가 그냥 정말 아 우리 막 10년, 20년 봐서 너무 끈끈해요가 아니라 그냥 언제든지라도 또 안 볼 수도 있고 네 뭐 그래 약간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기 잘 맞는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잘 맞았던 건 정말 깨끗해요. 정말 제가 겪어본 연예인 중에 제가 20년 동안 이 바닥에 있으면서 겪은 연예인 중에 제일 깨끗해요. 예, 늘 향이 나고 그리고 고기 굽고 요리한 다음에는 같이 자면 냄새 안 날 수 없거든요. 향이 나요. 예, 놀라운 자기관리력을 가진 친구고 그리고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서로 부탁하고 부탁받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저인데 부탁을 하기 전에 부탁할 상황을 안 만들어요. 예. 제가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은 분들과 여행을 가봤는데 단연코 뭐 대한민국 최고가 아니라 세계 최고예요. 예. 아 연예인들 많이들 이혼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이혼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친구랑 만약에 그리고 안 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혼을 한다면 그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관여할 수 없지만 정말 제가 살아보고 같이 여행해보고 같이 자보고 겪어보고 피부를 대보니까 정말 이 친구 최고입니다. 예. 평행선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아 진짜 저도 예. 약간 어느샌가 어떤 부부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 맞아요. 둘이 예, 예,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음식 하는 걸 좋아하고 이 형이 먹으면서 어떤 그런 감탄하는 모습에 저도 더 해주고 싶고 너무 맛있었어요. 네, 뭐 네. 저도 집에서 요리하면 내 식구들이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면 엄청 또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저는 요리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치우는 것도 좋아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좀 주기 잘 맞았습니다. 저는 100점 만점에 딱 100점입니다. 왜냐면 안 건드려서 좋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 깔끔해서 좋아요. 네. 저도 아 홍철이 형 정말 저보다 저는 피부에 건선이 생기지 않을까. 그 정도로 너무 잘 씻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안 씻어도 뭐 상관은 없는데 정말 잘 씻고 저랑 씻는 것도 패턴도 잘 맞고 먹는 것도 패턴이 잘 맞고 그리고 정말 뭐 패스트푸드 좋아하는 것도 저랑 잘 맞고 그리고 제가 뭘 먹을 때도 잘 맞고 그리고 원래 회를 잘 안 먹어요. 이런 나름식을 안 먹는데 저 때문에 먹어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선호하지 않았던 걸 경험하게 해줘서 그 경험 때문에 새로운 재미를 신세계를 맛보게 되고 이제 제가 제 기호가 아니었던 게 제 기호가 되는 그런 마법 같은 경험들을 하면서 더 좋아지고 더 여행을 많이 다닌 것 같아요.